러브라이브 스카이림 이어서 가자. 이어서 갑니다. 빨리 가죠. 갑니다. 어. 새 게임을 마땅히 들어갈 게 없어서 롤을 할까 하는데 롤을 할까 하는데라고 말하고 저번 주말에 몇 판 돌려보고 한 번도 안 했어. 접속도 안 했고. 아 이제 하려니까 시간이 안 나네 걔는. 그 게임 하나가 뭐 20분씩 걸리니까. 근데 이제 게임을 하려면은 이제 들어가서 큐죠? 돌려서 이제 게임 잡고 시작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시간이 안 나네. 난 남는 시간에 약간 이제 가서 잠깐 플레이하고 본 게임 하려 그랬는데 그럼 그 게임 안 되겠다. 다 삭제해야겠는데. 나는 그거 난 걔 그 게임을 안 맞나 봐. 어떻게 제대로 한다 하고 몇 번 돌려보지도 못했어 그 게임은. 이게 검색 기록이 있더라고요. 싸 전투 기록이 7개월 전에 한다 그러고 영상도 올렸잖아요. 그때 방송으로만 한 번 하고 안 했고 이번에 아 할 건데 그거라도 해야겠다고 들어가서 한다고 또 안 했어. 그 안 되냐? 빠르게 끝나는 게임이 좋아. 하스톤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 근데 그건 너무 약간 이제 밧줄 같은 게 있으니까. 나 이번에 방어력을 좀 올릴까 합니다. 방어를 올릴까 해요. 숙련도를. 어디 보자. 방어 76이죠. 올려둬야 됩니다. 저번에 정확히 이제 언제였죠? 그 아르고니안 회차 때. 저번 회차가 이제 고양이였으니까 저번이네요. 그때는 이제 제가 방패를 했는데 정작 방어수를 맥스를 안 찍었죠. 찍기 전에 너무 강해져서 끝나버렸고 삼신기에 폐회였지. 자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냐? 난 온라인 게임을 할 운명이 아닌가 봐. 뭐 할 수가 없어. 해보고 싶어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지? 롤만 하는 건가 그냥? 다른 게임도 하면서 롤도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시간을 내? 다른 게임을 롤을 위주로 하고 다른 게임을 남는 시간 하는 건가? 안 되겠다. 바꾸자. 때려봐. 야 좀 아니지. 야 잠깐만 안 아픈데? 전설 맞지? 어우 야 씨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빨리 좀 해봐. 왜 이렇게 느려 얘네. 아 오늘은 정말 편하게 올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때리냐 한 놈만. 아, 때려봐. 쟤 왜 옆에 왼쪽 고장났어 쟤? 어떡할 거야?
괜찮네 되게. 재생 되게 괜찮다. 내 예상을 깨고 이거 금방 올라가겠는데? 전사 쪽으로 하기엔 아 그냥 방어력으로 하자. 금방 올라간다 비교적으로. 80대인데 이 정도 속도면 금방 올라가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 죽이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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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헤어지자 우리. 아 나중에 너희 내용해야겠어. 너희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컬러풀 배지 보스를 쓰지 않는 한 쟤네로 올리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어. 일단은 어떻게 하지? 마법 올리는 게 낫겠지 그래도? 어 마법으로 갑시다. 공수를 찍어야 되는데 오늘 아예 검은 용을 잡을까 해요. 검은 용을 잡을까 합니다. 검은 용은 이제 언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거리를 잡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어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일부러. 원거리 잡으라고 근접을 잡기로 했으니 근접을 잡을 거고요. 졸립냐? 아이 우리 집 개가 자꾸 나 자고 있으면 똥을 싼단 말이지. 똥을 싸고 문대는 거는 늙어서 그런 거니까 별 수 없다 치지만 나 안 잘 때 똥 쌌으면 좋겠어. 나 잡았자 하루에 세네 시간 자는데 어떻게 나 자는 시간 딱 골라가지고 그렇게 똥을 싸냐 귀신같이. 뭔 사라 뭔 사라 하죠. 어디 남는 게 생겨. 아 잠깐만. 아니야 노노노노노노노. 아 개 놀랐네 씨. 나 스페이스바 안 눌렀는데 심지어. 뭔 짓이야 이거. 야, 개 놀랐잖아 나. 개 쫄았네 진짜. 저런 괜히 거슬려. 방어술 아이고 타임블록 좋긴 한데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굳이 타임블록 솔직히 써낼 정도는 아니야. 아 이게 다른 거구나. 아 진짜 착각을 했네. 방패나 무기로 어 확인 이쪽이 있었지 항상. 방어 자세를 취한 직후 1초내 받는 피해가 30% 더 방어라고 공격자가 근접 범위 내에 있으면 비틀거리게 한다. 아, 이건 오히려 올리는데 불편할 것 같은데. 1초내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면 타임 블록을 2초 동안 수행할 수가 없다. 저거 되게 좋지 솔직히. 찍을까? 내동댕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내동댕이까지 갈 수 있니? 하나 둘 셋 갈 수 있네? 타임블록을 일단 찍자. 어 아냐 아 아냐 일단은 찍어 저거.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솔직히 저거 없어도 지금은 찍는데 문제 없으니까요. 이거를 전에 안 찍었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찍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제 섀도우 워리어와 더불어서 최근 폭 중에 하나기 때문에 오딘 네트워크에서 가장 하향을 먹은 폭 중 하나죠? 두 개 중 하나죠. 섀도우 워리어와 저거 두 개를 다 찍으면은 너무 이제 독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CC기 최강 CC기 플러스 최강의 이제 어택 딜을 가자.
골든바위 갑니다. 또 있니? 아직도 있니? 자, 이제 꺾어버리면 되거든요? 뭐라 그래? 언제 멈출 거냐? 미쳤나 진짜? 야, 야 뭐야 나 왜 못 써? 아 맞아 나 냉기용 뜯었지. 아 맞아 맞아. 아주 아주 이거. 근데 컬러풀 매직 너무 좋다. 이제 보통 맵업을 쓰고 하니까 너무 쉬워. 보통 이렇게 안 쓰거든요 보통. 내 생각에는 야 안 와 일로?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안 쓰지. 근데 이제 화려한 거 쓰고 이런 버프 같은 거 잘 안 쓰거든요. 얼마나 강한지 이제 이 발라에서 지원이 안 되는 스킬들은 감이 안 와요 보통 이제. 아니 이제 모드 하도 했으니까 뭐라 그래. 아 왜 이렇게 안 내려와. 모드를 하도 했으니까 이제 비슷한 걸 봐서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안 단다. 너무 좋다 야. 그래 쓰는 게 너의 죽음이야. 어차피 올릴 때 되는데 잘 됐어. 몰라 그래. 무는 것도 걔 되게 잘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와 내려와. 내가 이거를 의지껍게 한 다음에 적대를 만들면 보통 내가 타겟팅이 먼저가 되거든. 1순위가 되는데 지금 위에를 꾸준히 쏘고 있네요 걔같은게. 이거 얘 뭐야 어떡할거야 이거. 야 너무한거 아니냐? 타버리면은 전투를 못잡는데다가 또 와요 일로. 탄 다음 해방시켜버리면 다시 옵니다. 여기 잡아주는게 좋아요 그냥. 올때마다 이렇게 불편하네. 나 왠지 롤을 굉장히 늦게 시작하는 거지만 수준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구만. 각이 안 나온다. 솔직히 유튜브 녹화 영상을 원래 각을 내야 되는데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게임 되게 쉬워 보이더라고. 내가 그냥 할만한 것 같아. 약간 이제 새끼 어디 갔냐요? 자 여기 올라간 거죠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높낮이가 안 뜨니까. 폴아웃 4는 높낮이 뜨는데 이거 안 떠. 여기는 스카이림은 가차 없어. 폴아웃 4가 진짜 편하긴 해 그런 거 보면은. 넌 내게서 벗어날 수 없지. 응? 고장났니? 여기 온 너의 잘못이야. 왜 이렇게 공격이 안 느냐? 한 손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드래곤이 경험치 많이 주기 때문에 잡아두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내놔. 아예 용역 영상도 쓰자. 5분 동안 할 거기 때문에. 황금 기사.
때리봐. 내 재생력을 넘지 못한다. 뭐야 왜이래. 때려봐. 때려봐. 남자 좀 때리면 안 되냐? 이렇게 알짱거리지 말고. 졸라 알짱거리네 이 새끼 이거. 때려봐. 템플러 굳이 안 해도 그 방패를 쓰면은 퍽을 아낄 수 있는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퍽이 부족하긴 하네. 아무리 이게 오디네이터다 보니까 퍽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 마이크에 입을 집어넣고 지금 엄청 크게 말하고 있는데도 오늘의 목소리는 잘 성취되는군요. 아 괜찮은데. 너 졸라 세구나 너희. 방어를 된다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될지. 되는 거 방어. 아 야 잠깐만 뭐야 그거 왜 갑자기 풀려. 야 뭐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너가 나를 차리가 아니야. 여기서 안 차리네. 녹아나는 동안은 즐겨지지 못하니까. 야 잘 싸운다 야. 금방 올라가 되게. 이게 청기백기도 아니고 뭐한 짓이야. 같이 모여서 때려. 야 뭐하냐 쟨 또. 저걸 못 맞추네 미쳤네 진짜. 야! 제대로 안 때리냐? 어쭈 제법 칠 줄 아는데. 잠깐만 여기 있구나. 아, 왜 이렇게 위에 있어? 어 좋다 야. 겁은 필요도 없다 야 이제. 이제 방어력도 슬슬 올라갈 것 같고. 뭐 내가 이제 대항이 안 되는 종류의 저항이 안 되는 종류의 이제 공격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살아 말 것 같아. 그런 게 있을진 의문이네요. 지금까지 바흐무트의 브레스까지도 이제 저항이 됐고. 제이센기 토르를 하면 토르 전기일 거 아니야. 전기 저항이 안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약화 같은 게 있으면 몰라도. 금방 올라가지 비교적. 이렇게 빨리 올라갑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없거든요. 난이도를 낮춰도 거의 내 데미지 세기 때문에 뭐 이건 전설 난이도지만. 잠깐만 잠깐 뭐하니. 뭐해. 아 거의 내 이제 두 명의 연타를 막는다. 보통 쉽지 않은 이제. 아이고 않긴 하구만. 야야야야야! 뭐 그러래? 아 참 이거. 손을 못 잡고 뛰어나왔어? 괜히 썼다 야. 잘 안 나오는데 말이야. 아주 전형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막 진짜 판타지의 훈련이 진짜 이러지 않을까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제 소년만에 나오는 훈련 아닙니까? 이게 훈련이지. 강자들의 공격을 받는 열혈 광고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한 번씩 풀었다가 다시 해줘야겠어.
타임블록 어차피 안 찍혀있으니까 할 필요 없고. 방어가 자꾸 풀려버리네 막다 보면은. 이상하네. 그 100 찍을 수 있겠지? 애초에 100을 찍을 필요가 있나? 90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해보자. 여기 세력이죠? 90이네. 어, 90이면 되겠다. 해볼까? 뭐 된 거야? 얘는 얘는 왜 안 되냐? 얘는 되거든요? 아닌가? 안 됐나? 왜 안 됐냐? 왜 안 되지? 일단 죽이자. 안 됐니? 의외인데? 진짜 안 됐었나? 오늘 일단 1업 가볍게 하고 들어가고요. 일단 방어 올렸고요. 이게 어제 한 것보다 더 세지거든요, 쉽게? 어제는 너무 용의 영상에 빠져서 용의 영상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육안적으로 있는 편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용의 영상보다 검은 책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방어력이랑 저항력이 맥스가 되고 감성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강타 25%보다 책을 통해 올라가는 이제 검은 책으로 10% 올라가는 게 기본으로 올라가는 요 이제 가성비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용영선 써두고 쓰면 좋기 때문에 나 제일 왜 그냥 때려잡았지? 밀어 써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여기부터 잡자. 아, 너무 거슬려해. 내려가. 어? 어? 뭐죠? 야, 왜 폭발한 거지? 잠깐만요. 아, 야, 그만. 어, 야, 5주. 짜식, 이거 제목인데. 응? 두목. 두목이. 야, 지구를 안 차는 건 좀 혐의네. 지울 차는 마법으로 바꾸자. 그 시간에 방금 터진 거 뭐였죠? 근데 잠깐만요, 그런 게 있는 거야? 터지는 게? 아, 너 한 놈만 적용되는구나. 넘어진 놈은 강타로 넘어뜨리는 거 한번 해보자. 아, 이것도 막아지네. 그럼 용어를 한번 쓰자. 용은 못 돼 있어. 냉기 형태 한번 쓰고 갑니다. 오! 잠깐만, 이거 너무 좋은데? 아, 30초마다 목표당. 이게 통할까? 그 녀석한테? 검은 용은 통할까? 아, 통하면 뭐 쉽지. 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기회를 만드는 방법만 이제 있으면은 거리를 두면서 계속해서 이제 재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소위 이제 딜교환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통한다면은. 아주 바보로 만들어버리네. 돌진하면서 때리고 싸우다가 어, 돌진할 때 밀어뜨린 다음에 싸우다가 강한 밀어치기로 보내면 되겠다. 기본 콤보 이제 무소풀 대신 들어가는 거죠. 그 기본 콤보가 이렇게 될 바에는 아예 둔기 쓰는 게 낫겠어. 어, 공격력 감소를 할 필요가 없네. 아웃이 너무 잘 돼서 두 번 넘어지는 걸 감안하면은 어, 두 번 넘어뜨린다 라고 치면은 에보니 피부 쓸까? 두 번 넘어뜨린다고 치면은 어, 쿨이 다시 돌 거 아니야? 밀치가 이게 돌진하는 게 데미지를 굳이 움브라로 줄 필요가 없네. 아, 물론 움브라 자체가 세기 때문에 좋긴 한데 검은 용이요? 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검은 용의 그 로켓도포
발사하듯이 물로켓 마냥 날아가는 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인도 안 돼. 아, 이 거인 밀어치기는 안 써봐서. 거인데 거인은 안 날아가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근데 인간 판정일 거예요. 모션이. 거인 판정이면 일단은 검을 드는 방식이 양손 무기 모드를 이제 깔면은 그런 식으로 들잖아요. 그 형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임의 형식은 인간형이었기 때문에 판정 자체도 인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약간 늘려놓은 거지. 거인의 모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What do you need? 광신도. What happened? 안녕하세요. 그분을 잡기 전에 약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제 퍽은 찍어놨고. 아이템 좀 주세요. 강전사가 필요할까? 사실 점수 판정을 해놨기 때문에 걘 그냥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그냥 편하게. 내가 이제 판정을 위해서 일부러 이제 스펙을 낮은 상태로 싸운 것뿐이지. 영주도 하나 쟁여놨고 하나만 더 가져가자. 문제 없이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도 뭐 필요 없지. 주먹가도 있고. 스피 망토 뭐 필요 없잖아. 난 들고는 있죠. 얼굴 없는 왕의 반지. 투명해집니다. 상급 환영. 딱히 팔게 없네요, 의외로. 관람석 하나 팔자. 좋아요. 이거요? 20분 넘었네요. 살짝 이제 10시에 켰기 때문에. 스틱레이, 밀라기 검. 필요 없죠, 이런 거? 팔고요. 회복약과 이제 뼈를 교환하도록 하죠. 근데 오늘 아예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너무 안 봤기 때문에 그 컬러풀 매직 보스를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이제 검은용을 잡고 메인을 진행하면서 그 경로에는 보스를 좀 볼까 합니다. 강한 녀석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회복이 왜 이렇게 없냐? 특급 필요 없는데 적이 필요할 정도 아닌 것 같고. 일단 판매를 하자, 내 거를. 하나만 더 팔어. 지금 회복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그쵸, 특급 다섯 개면은, 다섯 개면 나쁘지 않지. 에보니 올리언에 딱. 드디어 이제 가서 마무리를 지어둘까 합니다. 결판을 지어놔야지. 사실 저번에 잡았었거든요? 그냥 내가 이제 당당하게 싸우기에 뺀 거지. 죽음 표식을 썼기 때문에. 죽편 너무 사기지. 죽편은 이제 저번에 이제 1레벨 전선 라이더로 카스텍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걸로는 빨리 갑니다. 이거 메인을 제대로 막혀버렸기 때문에 좀 거슬리네요. 드래곤본에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있겠지? 그 던가드에도? 던가드 잡아야 되고. 들어가. 나머지는 패키지지. 우스텐 그라브. 원래는 이제 대장간 턱에도 하수 냄비지 올리는 게 있는데, 데미지 자체를 올리는 기술이 있긴 한데 딱히 뭐 없네. 이번에는 그냥 진지하게 다 죽이겠습니다. 소환 같은 걸 따로 안 샀기 때문에 보스를 잡고 먹는 거를 보는 걸로 하죠, 위주를. 아, 여기는 내가 뚫어놨구나. 가자. 언제 뚫어놨대, 귀신같이. 여기 뚫어놨어? 잠깐만, 잠깐만. 설마 깬 다음 파일인 거 아니지? 에이, 설마. 아니지? 에이, 아니지? 야, 로드 했어, 나. 검은용 시체돼 있는 거 아니지? 에이, 제발, 진짜. 그러지 말자. 아니, 나는 왜 잡은 다음에 바로 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 에이, 여기서 그걸 했나 보다. 심층에서
여기 한번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었지? 잊고 있었어. 여기는 안 깬 상태겠지, 여기 이유를. 그쵸? 제발. 제발 있어라 들어가, 제발. 그렇지! 화이트가 나오네? 레벨 높아서? 금방 풀리는 거 보소. 이제 얼마냐, 쿨이. 변화에서 이제 거품 있죠. 114초. 좀 마법사에 수호해도 될 것 같아. 아니, 거품이 너무 사기다, 솔직히. 야, 300인데 이건 그냥 제한도 없이. 그럼 너무 사기긴 하다. 필요도 없어, 재생도, 솔직히 말해서. 재생은 약간 효율이 안 나와. 지금 내 파워를 생각하면은 재생이 자리할 자리는 없다. 그래서 마법을 한번 싹 세팅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검은종 잡게 되면 더 좋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일로 오지 말고 일로 가야죠. 정신 안 차리나. 뭐야, 강한 미로 치겠는데 저래? 와, 방금 자세 부드러웠다. 지구력 그냥 풀이야. 퍽으로 올라가는 게 100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게 풀되죠? 어썸. 빨리 나 검은 용의 장비를 먹고 싶어. 나와. 이상하다? 강한미로 치기가 날라가지는 않네? 그럼 칼때에 쳐야 되는 거였나? 그런 거 써있었나요? 아, 공격 중이구나. 공격 중에 써야지 뭐. 난 그냥 무조건 날아가는 줄 알고. 공격 중에 쓰는 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강타에 맞춰도 되고. 해골 잡고 바로 이제 가겠습니다. 검은 용 미도 안 들리고. 대전이야, 검은용. 너와의 전투를. 준비했다네. 아, 강해져서 돌아왔다. 그리고 준비해, 솔직히 얘 근접으로는 너무 이제 무쌍이기 때문에. 어떤 놈이냐? 아이씨, 눈치 없이 이걸 쏘고 자빠졌네, 이 새끼. 다음은 너야. 야, 너 그렇게 짓게 사진이 안 나오잖아. 저는 오늘 컬러풀 매직 보스로 할 거기 때문에 너를 안 쓸 것 같긴 한데 일단 찍어놨습니다. 자, 이제 뭐, 풀 세팅하고 바로 싸워야죠. 운브라로 되냐 너? 이거? 여기 마법 쪽은 안 뚫어놔도 될 것 같고. 여기다 이제 버프. 영주의 악마의 약에 양손 무기 최상급. 넌 뜨는구나, 주목가. 좋아, 좋아. 됐네, 통하네. 역시 예정대로야. 잠깐만. 이렇게 데미 들어오는 게 왜 이러지? 뭐가 들어오는 거지,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없구나 지금. 좋은 위치로 날라갔죠? 운브라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이거. 이 정도 세팅은
풀렸죠 지금. 지금 차고 있는 거 맞지? 한손 그렇죠. 운불 어디 갔어? 잠깐 운불 어디 갔냐? 잠깐만 운불아가 없어졌는데? 야! 나 이거 화면 이상해서 못 찾아. 일단 밀어. 일단 밀고 생각해. 아 너무하네. 야 무기 빼가는 건 오바잖아. 그렇지 일단은 이거로 써. 어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진정 소드마스터 한손 양손 가리지 않는다. 야 잠깐만 반사들 장난 아니네 얘. 아 이거는 심한걸 무기 날라가는거는. 아 운불 안 날라갔었나 내가 잘못 생각한건가? 아래쪽에 있구나 그냥. 일단 1차전은 패배. 아까 무기 날라갔었거든 좀 그랬어. 양손을 내가 왜 먹었지? 한손을 쓸건데? 한손 특급을 쓰면 되는데? 진짜 많이 올라가고 저기 악마의 약 영주 주목과 좋아요. 아, 야 반사딜로 한 방 나왔어. 아, 이거 좀 심하네 이거는. 이거 위험한데 반사딜 한 방이면은 강타 못 치겠는데 그냥 이거 써야지 그냥. 와 이거 그냥 특급 먹으면 싸워야 돼? 마틀 넣어야 돼? 오씨. 와 진짜 데미지 세긴 하구나. 아 얘 어떻게 그게 튕기냐. 한 대 딱 때렸는데. 아 저거는 저거 한번 때려서 딜 한번 쓰기 박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딱 튕겨버리네. 나 반사들 들어온 직후에 때렸는데 심지어. 아 이거 너무 확률 게임인데 로또인데? 이거는 무속불 받고 가자. 무속불 못 박았죠? 그렇지. 강타는 내가 반사들로 원큐가 나오는 거지. 일단 때려보면 알겠지. 어야야 진짜 아슬아슬하게 안 죽었어. 와 대박. 그럼 지구력 채우고 밀어야 돼. 최상급 뭐 그냥. 아 지구력 빨리는 것 봐. 그렇지. 아 3초 제한했지 맞다. 의지껏 괜찮네. 어 굉장히 좋네. 진짜 반사들은 심각하구나. 뭐라 그래 설마 저기서 못 오니? 어 왜지? 왜 죽었지? 평타 반사딜 이만큼 안 나오잖아. 설마 크리티컬 들어갈 때 동시에 들어갔냐? 아 이거 좀 오바죠. 아 개오바죠 이거는. 아 진짜 개오바죠. 야, 크리티컬 반사되는 건 개오바죠 진짜 리얼. 이게 좀 아니죠. 풀피 유지해야 돼 이거. 아 너무 반사들이 아, 자주 들어오는데 곤란한데 이러면은 좀. 얼음 형태 왜 썼어? 야야야. 야 이거 진짜 술이 부족한 게 아니 반사들로 죽는 건데 출전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죠.
좋아. 일단 채워. 아 무슨 반사들 685 들어와. 이 미쳤어 진짜. 아 반사들 너무 심각한데? 주목가는 꽂았지. 주목가 돼 있는 상태고 이 녀석을 완전히 아웃시키는 거는 이제 계산돼 있고. 방금 안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날라갔고 두 번. 아, 심각한데? 반사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사들 이 정도로 자주 바뀔 거라고는 몰랐어요. 반사 들어가는 건 봤는데 심하긴 했. 아 너무하네 진짜. 큰일났는데? 근접 물리 뒤로는 나 잡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어 이거는 지금도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봤어요? 반피 넘게 달아? 이거 거품 빠지면 그냥 일격이었어 다음 거에서. 밀칙 된다? 특이하게. 아씨 야 마나 왜 사라지냐? 이제 일어나봐. 일어나! 지금 점프하는 거야. 야! 방금 왜 누웠어? 야 브레스였어? 아 브레스 누워? 아이 거의 뭐 노딜레이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아 야 왜 왜 누웠어? 야 누울 거리가 아니었잖아. 브레스였잖아 심지어. 지났어. 너무 열받았어. 아 이거 물약이 되냐 이거? 아 상성이 너무 극혐인데 이거는? 원고를 잡아야겠는데. 그냥 다 반사해버리니까 내가 방도가 없어. 의도적으로 딜을 낮추고 때려가지고.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한 큐에 잡는 걸 목표로 하자. 이제 야, 다시 시간 해버려. 어. 완전히 한 큐를 목표로 가자. 그래. 아예 전략적으로 싸우자 그냥. 어, 이거를 하지 말고 내가 내 목숨만 더 빨리 다는 것 같다. 각을 재서 아웃을 시키고 저 거리를 벌리면 되기 때문에. 반사들 좀 심각하네. 나는 저렇게 자주 들어올 줄 몰랐는데 전엔 이것만큼 안 들어왔었거든요. 어느 포인트에서 딱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같이 막 반사들이 확률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방패가 이제 막았을 때 80% 반사가 아니라 들고만 있어도 반사가 되네. 방패를 막은 게 몇 방울 안 되는데 때리는 족족 지금 반사가 되죠. 심지어 누워있을 때도 반사가 되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싸우자. 어 여기서 이제 원큐에 잡는다. 빨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어차피 방관 있으니까 생존 쪽만 걸면 돼. 나는 보니까 아 부다랑 그리고
주목관 해야 돼. 이 정도면 괜찮아. 50 정도면. 그죠? 천천히 잡아. 물약 쓸 것도 없어. 솔직히 제대로 계산해서 싸우면은 이렇게 물약 쓸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마나 빠지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지구력까지 채우죠. 그냥 아예 회복을 바꾸겠습니다. 치유해서 광범위 치유로 바꿀게요. 세이브도 안 하고 그냥 이번 큐에 잡겠습니다. 오래 걸려서 그렇지. 나는 강해진 그 뽕맛을 보기 위해 한 번에 잡으려고 이제 버프를 빤 거지. 저 녀석의 이제 데미지가 이제 반사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딜 자체도 별로 안 나오고 아웃되는 게 문제죠. 이 정도면은 뭐 볼 거 없지. 회복에 쓸 필요도 없어 이지 꺾기를. 이렇게 쓰면 돼. 오래 걸릴 뿐이지. 재생. 데려오라 그래 빨리. 기둥 뒤에 있으면 안 맞죠? 아 쑥 잡아서 그냥 시원하게 갈라 그랬는데 안 되겠어. 여기 전술을 구사한다 이 말이지. 아야 방금 경직은 오바였어. 7번 하자 혹시 모르니까. 만화가 없네. 아이씨. 야 전진강타 피한 다음에 수업한건데 그거를 바로 때려버리네. 야 세다 진 세다. 좋아 어디가니 가고 하나 더. 좋아 잡아야 돼. 오래 걸려도 이렇게 잡아야 돼. 야 꼈냐? 아 이거 뭐 아니 안 꼈군요. 불에 쓸 거지 불. 아 만화 빠는 거 좀 편이네. 빠지면 되지 일로. 강타 쓰기 좀 애매해. 너무 돌진 강타가 빨라. 좋아. 방금 턴하기 좀 애매했죠? 좋아요. 아이 만화를 딱 채우고 싸우는 게 이제 메인인데 만화 빠는 거 있으니까 불편하네. 다운. 나보다 훨씬 달리기가 빨라. 달리기 길고 최대한 동선을 아껴야 돼. 좋아. 아예 걸고 들어가지 이거는. 이거는 내가 빠지는 게 어려워서 문제지. 일단은 걸 준비를 하고 체력 회복을 감히 못 쓰는 걸 감안하더라도. 좋아요. 이건 거품이 된 거지 지금. 좋아. 떨어졌는 절로. 아 지금 원거리로 쏴버리고 싶은데 됐어.
재도전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노브프로 재도전 해버렸기 때문에 너무 좋다. 거품은, 아 거품은 너무 사기인 것 같아. 거품 자체가 힐 대신 들어가야겠어. 거품 너무 사기야. 거품 소모량도 더 적잖아 심지어. 거품 풀피 되는 건 진짜 너무 사기야. 설마 설마 이제 진짜 풀피가 되네. 미친 게임 이거. 왜 풀피 되는 거지? 300이 차누면서 풀피가 상한이 딱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풀피가 되는 거야? 뭐야? 사실 위치가 좀 안 좋거든요. 여기서는 걸치겠습니다. 걸쳐서 이쪽으로 밀고요. 완전히 아웃시켜야 돼요. 와 이거 무적방어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가버리네. 좀 위험하다. 죽을 뻔했죠? 야 왜 판정이 안 들어가요? 잠깐만 배우봐야 방금 안 들어가 봤어요? 참나 이거 황당하네 진짜. 도망가. 야! 거의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따로 없는 거. 일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예쁘게 잡혔죠? 도망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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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빨리 5번 빨리 5번. 야 5번 왜 안 돼? 3번이었지. 아 바로 풀렸네. 바꿔 좀 늦었어 내가. 안 돼 안 날아가. 그 정도로 날아갈 내가 아니야. 아 잠깐만 끼지 마. 전 걸음걸이 때문에 안 낀단 말이야. 울 거야 말 거야. 쏘지 마. 그렇죠. 해설 됐고요. 거품 쓰고요. 잠깐만 움브라 어디 있지? 움브라 있죠? 돌진으로 밀자. 돌진으로 밀고 백무빙. 이거 의지 꺾기. 아 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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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진짜 죽어 진짜 죽어. 방금 죽었어 맞았으면 강타. 아 지역이 조금 애매한데 위치가. 아 이거 10초 쿨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긴 한데 밀치기를 거는 게 애매하다. 얘가 리치가 너무 기니까 내 밀치가 안 맞는 거리에서 때리는 경우가 있어서. 에 방 바닐라 스킬입니다. 잠깐만 그렇게 다가오는 거는 상도가 아니지. 그걸 피한다고? 좋아. 썼고 풀피고 1. 솔직히 10초 버틸만 해. 제대로 각 잡고 의지 거기까지 써야 돼. 딜을 최소한 내가 살아나가. 아 뭐하니. 아 진짜 강타 한번 좋아. 도망가. 아 나 빨렸죠. 진짜 그렇게 많이 안 달았어. 못 때려서 오히려 잘 됐어. 아 미친놈 저거 어떡하냐. 가능? 에테르가 있어야 돼. 도망가! 마나 빨리 마나 마나 빨리 마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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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마나 40이 안 되냐? 그렇지. 여기 싸워. 후 자식 이거. 와 이 기둥을 관통한. 아 맞았어 지금 방패 날랑이 맞았거든요. 아 이게 거리가 안 닿는다고? 진짜 말도 안 돼. 평타 반격인데 너무한다니까? 도망가고 무조건 써 무조건 써 무조건 써 무조건 써. 그래 아 야 왜 죽어? 딜이 안 들어왔는데?
아 말이 안 된다니까 이거? 딜이 안 들어와서 방어권은. 야 언제 세이브 했냐 나? 세이브 한지도 몰랐다. 아, 야 방어권은 진짜 오바야. 딜이 안 들어왔어. 딜이 안 들어왔는데 즉사한 거야 그냥. 야 때린 것도 아니고 이건 버그야 솔직히. 말이 안 돼. 저 기능이 없잖아 제한테는. 적을 직사가 되는 건 말이 안돼 진짜. 이해가 안돼난 진짜. 직사가 대를 그게 아니었잖아. 그냥 찌그러져서 죽었어. 그렇지. 맞은 거야? 뭐야? 일단은 채웠고 시간 벌고. 아 근데 버그 능력일 수도? 아 펑크 진짜 이해가 안 돼. 10초 쿨이니까 의지거기 받고. 무슨 신질이야? 야 뭐해? 그렇지. 야, 뭐해? 그럴 거야? 이 정도면 쿨센거 써서 빠르게 지구를 채우면 알것 같은데, 아싸리. 주목관 쓸까? 아까 진짜 왜 죽은 거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찌그러져서 죽었어, 그냥. 아니, 죽을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그냥 딜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상대는 이제 밀려 있었고, 반사 딜도 아니었고.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아무 생각해도. 방패 밀치기는 또 공격 판정이 아니냐? 아하. 일어나. 좀 채우고 밀치고. 근데 딜이 안 바뀌냐 갑자기? 아 근데 이거 안 찼다. 강한 밀치기 안 찼다 지금. 벽뒤에 숨고. 아, 적의 벽뒤에 숨어도 들어간다고? 말도 안 돼, 진짜. 숨어. 쿨좀 되는 것 같으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그럼 됐지? 자, 방패 능력으로 좀 숨자. 야, 이거 아직 안 찼다. 3초 아직도 안 됐어? 때리봐. 방패 좋아, 되게. 진작 이렇게 할 걸. 너무 좀 반칙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니가 쿨 되면 그냥 교환하면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심지어 능력 터진 상태로 밀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때리고, 다시 막고 있고. 10초만 기다리면 돼, 그냥 이러고. 약간 반칙하는 것 같아서, 뒷말 나올까봐 이러지 않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방어력이 센 겁니다. 이 정도 값은 나와요, 원래. 버즐라이 정도는. 아, 잠깐만. 마력 빠지는 거 맞았으면 조금 위험할 뻔했는데. 안 썼네? 착하게. 야, 왜? 왜안 돼? 야, 왜안 돼, 능력? 좀 먹어야 된다. 좋아. 회복 무조건 해야 되고. 아.
봐봐. 회복을 썼는데 죽었다니까요? 거품 쓰니까? 말이 안 돼요. 거품 써서 죽었잖아. 전에도 거품 써서 죽었잖아요, 방금도. 말이 안 돼. 회복을 썼는데 죽었어. 회복을 데미지로 넣는 기술 그런 거 없잖아. 마나 먹어야겠다 그냥. 아. 지금 마나통이 40 안 되네. 되네. 아, 화 왜 죽지? 힐 썼는데 죽어 그냥. 아, 이거 이상하네. 저런 능력이 아닐 텐데 있어도. 아, 큰일났다. 펑탈 먹었었는데 브레스지. 그렇지. 선브레스인 건 좋네. 여유가 생겨. 좋아, 도망가죠. 아, 너무 느리다. 방 빼. 런런런난난루. 아, 빠지도 되는데. 아, 죽어. 왜일까? 거품을 빼자. 효율이 너무 차이가 나긴 하는데 거품을 쓸 수가 없다 이러면은 일단 거품을 빼고 광범위 치유를 쓰죠.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광범위 치유로도 죽으면 다 먹고 버그 같고. 이런 계통 능력이면은 상대의 치유를 이제 완전 이제 아웃시키는 능력이 있다. 있으면 얘를 잡고 템으로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분노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반사랑 저쪽 계열 능력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이거는 뭔가 버그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옴브라 어디 갔니? 옴브라 없어지는 거 맞네. 어디 가서 옴브라? 옴브라가 없어질 수가 있나? 그냥 빨려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러면 리해야지. 두 번 건 때리지? 아, 아니네. 아, 그랬어? 지금 때리지. 아하. 강한 밀어치기는 또 어택 판정인데 그냥 밀어치기는 어택 판정이 아닌데 되게 웃긴다 이 게임. 밀어. 그리고 아까 했죠 강범 치유로 여기서 세이브를 하자 그냥 아싸리. 아 참 이 새끼 이거. 됐죠. 서졌죠. 되는 건가 이 강범위는? 됐어. 터졌다 능력. 이제 무법지대야. 이거 사실 방패 막기 찍어도 이렇게 됩니다. 아, 날아가는 것도 막아지더라고요. 아 너무 시끄러운데 근데 이펙트에. 어우 야.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는 안 터졌어요. 방패 오래 들고 있었는데. 아 말도 안 돼. 야 밀기 모션 할 때 밀었는데 내 건 안 밀어지고 제 건 밀어진다고? 야 죽어 나 그러다. 하나도 안 먹었네? 야! 인간이 해. 반피가 다르, 야! 참나, 이제는 아주. 잘 날아갔다, 야. 볼링 잘했다, 야. 아, 나 빨리 든 게 지속도 살짝 있네. 어딨어? 전루가 있어? 아니 마나 이거 젠이 너무 좀 위험한데? 얘는 아예 화저만 있으면 되니까 위험한데 빨릴텐데 한번에 여기서도 80% 가까이 돼야 되잖아.
다행이야. 당연히 오겠지. 아, 야, 뭐야? 아, 막아도 되네? 아, 뭐야. 막는 소리 났는데, 이거. 터져, 능력, 그렇지. 아, 좋아. 아예 기다리는 게 낫거든, 솔직히 말해서. 만화 꽉 찰 때까지. 내가 이거 상태 완전 무적이 돼서 만화 빨리는 건 안 빨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게 난데. 되냐? 됐다. 어, 좋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이제. 그렇지.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그렇네. 아, 왜 좀 그렇지? 아, 이거. 댕댕이 문 열어놓고 가서 문 닫아야 되는데. 물약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회복으로 회복이 뭐 안 매도 능력치만 잘 터뜨려주면은 터졌죠? 아주 능력 때리는 것 봐라. 아, 미쳤어 미쳤어. 한번 올라와봐. 야, 왜 안 됐어 왜 안 됐어. 야, 방금 빨라 그런 거 봤어요 많아? 와, 기적적으로 터졌다. 바로 원래 이렇게 바로 안 터졌는데. 와, 대박. 개운 좋네 나. 아니다, 안 터졌으면 살짝 위험해. 모션 보고, 어, 그 다음, 지금, 물약 먹어. 자꾸 믿는데 그냥 먹어. 반사들은 내성이 안 돼. 반사들 진짜 사인 것 같아. 반사들은 난이도로 반감되는 거 외에는 반감이 안 되네. 돼지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그냥. 야, 왜? 어, 된거 맞지? 아, 이거 버그 좀 심. 아, 야, 방금 거 2타 강타였기 때문에 데미지 안 들어왔거든요. 150인데 많아도 죽은 건 오바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어, 방금 것도 버그 아니야, 솔직히? 2타 강타였어.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 템포였는데. 한 방이. 남은 체력 거의 300 정도 남았는데. 방금 강타로 300 안 뜨거든요? 평타를 때린 게 돼서. 스킬 이제, 그, 퍽으로 이제, 시너지보다 때리는 게 초기화 돼서. 말도 안 돼. 사기라고. 왜 안 날아가냐, 갑자기. 한 대 강타 맞대. 어, 이렇게 졸렬하게 해야 된다니. 안 돼, 안 돼? 야, 안 됐어, 야, 안 됐어. 야, 능력 안 터졌어, 능력 안 터져. 빨리 터져야 돼! 아! 어떻게든 한 대로 더 때려보겠다는 선한 의도를 지금. 능력 터져. 야, 능력 안 터지면 어떡하니? 능력이 랜덤으로 터지는 개 같은 경우는 또. 하. 쿨이 안 써있는데. 안 써있지만 쿨이 있다. 조금 먹어. 야, 뭐야? 방금 뭐야? 야, 밀치겠는데 왜 그렇게 달아? 이거 내가 강타로 넘어뜨린 거였나?
아, 밀칭을 넘어뜨린 거구나. 어쩔 수 없지 뭐. 다행이죠, 말 안 벌렸죠? 어디 갔냐? 반대쪽 넘어갔어? 아, 왜 그래 진짜. 아, 시간 끌게 하지마. 솔직히 그냥 묵묵하게 잡았으면 잡았는데 저기까지 갔냐? 이거 낙뎀 없어 보면은. 기본이야 아주. 체력 차는 거 같은데 얘 좀? 터진 상태냐? 아, 그렇지. 아, 이거 그래, 클 좀 보소. 내려와. 만화 빨리는 거 빠졌죠? 만화 빨리는 거 동시에 체력도 약간 회복이 되나보다. 아, 이 독한 놈 좀 안 오는 거 봐라. 그냥 풀피 유지하면서 물약으로 극딜 넣는 게 나을 것 같다. 걸려져 지금. 지금! 아, 뭐야, 왜 안 때려? 지금! 아,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아, 이 새끼! 야, 왜 안 밀리냐, 그렇지. 먹어야 된다, 특급. 또 먹어. 와, 저게 저렇게 들어가? 아, 잠깐만. 왜 안 밀쳐져? 시간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아니 안 밀쳐졌어. 뭐야? 자, 잠깐만. 야. 그래. 아, 왜 그래? 금방 죽겠는데. 내가 뭔 죽겠는데 때리다가? 내가 뭔 죽겠는데? 야, 제발 능력 안 써줘서 안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아, 그냥 물약으로 채워. 뭐해? 그걸 왜 눌러? 아, 왜 풀피야? 풀피 될 정도로 차진 않을 텐데? 재생도 쓰기.. 아, 재생 쓰기엔 너무 템포가 나. 밀어치기 후에 강타를 한번 넣으면 좋겠는데 브레스가 있어서 그런지 강타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네. 방패 밀치기도 있고 3자택일이야. 브레스가 너무 빨라서 브레스선이 너무 일찍 들어와. 난 이거는 밀쳐야 되고. 아, 좀 심한 것 같은데. 터졌다. 나라 빠는 거 피했고. 아, 이게 안 터진다고? 일단 이번 회복턴. 회복턴. 내려가면 안 되냐 그냥? 빠는 거 애매하게 걸렸다가는 혼나거든요. 패턴을 알 것 같아. 어, 알 것 같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순서가 약간 있네. 약간 있어 순서가. 엄청 뭐 특정은 아닌데. 어, 터졌다. 이제 밀치기 있지 이번 턴에. 어, 쓰고요. 한 번 더 쓰고요. 아, 두 번 쓸 필요 없었는데 많아. 치고 한 번 더. 어, 아니네. 브레스 쓰고 다음 확정. 어, 좋아. 읽었어. 아, 체력 관리를 안 했다. 아, 미친.
패턴 읽었으니까 됐어. 만화 빼는 거를 본 다음에 다음에 바로 방미를 하면 돼. 만화가 빠지는 거를 뺀 다음에 이거 아니야 다음 거 다음 브레스 지금 확정. 아 야 확정이었네. 야 왜 안 막아줘. 와 불이 떠 있는데. 야 무적 불이 떠 있는데 파랑색이. 그래 와 아, 이거 후기는 막히는구나. 아 이건 하자 그냥. 야 좋아. 좋아. 맞죠? 어 아 강타만 후가 되는구나. 잠깐만요 안 터졌다구나. 지구력. 10초가 안 됐다고? 잭 커져라. 아, 어, 딜이 갑자기 폭등하는 건 뭐지? 내가 딜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개손해야 계산이 안 돼. 올라가니까. 일단 빠져. 이거는 돌진이었으니까 빠지고. 읽어도 약간 규격이 안 나온다. 어. 읽어도 안 나오는 거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빨아먹는 걸 빼야 돼. 만화가 저기 한 손이 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 다니다가 그래서 쓸 때 빼두고 퍼지냐? 안 퍼지죠. 이런 이게 문제야. 지금 하나 회복해둬야 되는데 짜잘한 회복을 해야 되나? 빼고 욕하고. 그렇지 빨렸죠? 지금 강타. 아 야 아 읽었는데 능력이 안 터졌어. 아 터졌죠 지금 능력? 지금 그렇죠? 움직이. 아씨 아무튼 보이지가 않네. 방패 들지 말고 쓴 다음에 회복을 어느정도 하고 시간을 끌고 들고 기다려. 지금 그렇지. 회복 턴. 야 미친 게임. 거리 벌려. 거리 벌리고 검으로 수압. 방패 다시 들고 좋아. 민치고 다음에 강타 있죠. 이러면 나만 그렇게 많이 맞는 거 아니야. 위험한데 강타 쓰기에는 좀. 아 위험하다. 하지만 위험할 때야말로 진격 드러날 때지. 아 거리가 안 돼서 지금. 아 씨. 지금 아 왜 자꾸 방패야. 야 X됐다. 해볼게. 강제로 해볼게. 좋아 정확하죠. 안 미쳐졌어? 그럼 들고 있고 시간 끌어 돈다 돌면은 정확하게 맞춰주고 빠지고. 검룡이도 내 패턴을 외웠다? 설마. 아 빨렸다. 아 이러면은 칼을 좀 버리게 되는데. 이러면 한턴 버려야죠. 미리 수업하고 간다. 강타 맞고 터졌고. 해야 돼. 어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빨렸다. 아, 사실 빨릴만 했어, 방금. 이거. 이런 놈이 존재했다니.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놈. 먹어야 된다. 아, 뭐 해서, 방금 뭐 먹었어? 왜 그래? 버튼을 먹지 말라고, 포식하지 말라고. 능력 안 터졌어. 봐봐. 아, 뭐야. 저거리가 다? 발 거리긴 했는데 저기서 때린단 말이야 그거를? 쫓아가 쫓아가 때리 지금 때려줘야 돼. 도망가. 아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타이밍 쏘냐. 좀 기다려야겠는데? 너무 헬인데? 오 왔다고? 뭐해? 형 먹은 거 아니었어? 아... 안 터졌어. 아, 마나 빨렸어. 아, 이거 맞기 시작하니까... 아, 잠깐만! 아, 맞기 시작하니까 야, 가차없네? 나 빨기 전에 밀어. 그렇지. 올리고. 아 반사들이 문제지. 아, 레벨업 찬스 있다. 밀어 밀어 밀어. 아 야 브레스 왜 안 나갔어. 아 이놈의 게임 브레스 반응은 진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진짜 어떡할 거야 이거. 레벨업해 그냥 때리다 레벨업해. 레벨 한 거 아니냐? 레벨업 체력 아 이거 버리는 거냐 설마? 클릭이 되면은? 안돼 안돼 지금 없다. 어 밀치고 하, 이거 그냥 먹어야지 뭐 별 수 있나. 그냥 물약으로 잡아야 돼. 어딨어 얘 어디까지 날아갔어. 무섭불. 도망가자. 조졌다. 조졌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아 능력이 너무 랜덤으로 터져. 이렇게 랜덤일 거면 그냥 이 방패 안 드는 게 낫겠어. 야! 풀핀데? 야 내가 그렇게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풀핀데 반사들 한 방이라고? 아... 씨... 야! 제발 터져라 방어 제발 제발. 그렇지. 만원 빠르고 엄마 같으면 좋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좋다. 어 좋아. 먹고. 일정 체력 보고요. 일단 밀고. 내가 너를 1시간 20분 지금 너를 잡고 보스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너한테
얼마나 많지. 아 이거 요반데. 나 계속 막다가 한타 때리고 강타인데 그러면은 추가가 안 들어가는 건데 많이 들어와도 180이 들어와야지. 와 체력. 아 말도 안 돼. 70, 140 뭐지? 터졌다. 좋아. 하나, 둘, 셋. 지금. 근데 제 때만 나가주면 돼 그냥. 지금. 좋아 나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 지금! 아, 야, 왜! 왜! 그렇지. 회복. 만화 빨고. 투 회복. 허리 벌리고. 돌면은? 용원! 그렇지. 하나, 둘, 셋. 프레스. 아, 무적방어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지금. 주문반사로 잡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그럼 브레스 딜로 잡으라는 겁니까? 달지도 않아요. 그럴 바에는 이거 맞고 때리고로 하는 게 낫지. 와, 이거 훅 가네. 아, 야. 그렇지. 도망가자. 주문반사, 주문을 안 썼는데 주문반사를 하면 어떡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야, 만화 빨리 좀 나왔고. 안전하게 밀고. 평타로 잡아야겠다. 강타 쓰면 안 되겠다, 그냥. 딜 욕심 내지 말자. 어, 막아줄게. 일로 밀어야 돼. 어, 방금 왜 터졌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 용원! 야, 용원 반응 너무 느려. 하나, 둘, 셋. 오냐? 들어. 야, 야, 야! 아, 풀피 된 줄 알고 개 쫄았잖아. 일로 와봐. 외줄타기를 해야 되냐? 왜 너한테 데미지가 안 되고 나한테 다 들어오지? 어떻게 된 거지? 안 들어오는 거 맞죠? 왜 방어하는 모션이 나와 개무섭게. 야 뭐야 됐다. 회복 먼저. 평타 되네. 뱀도 올라가다. 나 큰일났다. 떠냐? 그렇지. 나도 맞아서 죽었다. 일로와. 나 못 썼길래 저기 용원 시간 저러죠? 저 용의 영상도 안 썼네. 나 용의 영상 쓸 필요도 없어 솔직히. 용의 영상이 통할 범위가 아니야. 내가 얘랑 데서 많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 둘 회복 방패 검 시간 밀어. 아 야 아 다행이야. 터졌어. 안 터졌으면 날아갔어. 야 뭐야 회복 뭐야 야야 아니 큰일났다 야 안 터졌다 어 잠깐만 이거 그냥 도망가야 돼. 걸어서 안 터질 것 같아. 어 다행이다. 레브로 찬스. 밀어
그렇지. 때려 때려. 레벨업. 그렇지. 하나 둘 셋. 아 방금 안 터졌는데 강타 맞았으면 날라갔잖아. 리얼. 이거 밀고 바로 해야 돼. 밀고 밀렸죠. 힐 바로 들고 맞고. 야 이거 마나 빨리는 거 바로 꿀 타이밍이었다 진짜. 기적의 타이밍이었다. 하나 둘 셋 미는 게 됐죠. 브레스랑 쿨이 똑같으니까 보기가 편하다. 내 감각을 안 믿고 볼 수가 있어. 좋아. 터져야 된다. 터져야 된다. 터져야 된다. 터졌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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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아. 더 기다리자. 이번 턴에 그냥 때리자. 더 오래 기다려야 돼. 그냥 물약으로 회복하자. 아 방금 죽을 뻔했다. 그렇죠. 아 이번 거 회복하면 되겠는데 하나. 다행히 이 회복 거품 버그가 체력 상승폭이 마르스에서 죽는 건 안 생기네 지금. 다행이네. 왜 죽는 건지 몰랐는데 어쨌든 안 생겼으면 됐어. 마나 회복하고 브레스로 밀자 밀자 밀자. 랜덤 스킬 제일 중요하다니. 야 너무 많이 난다 지금. 브레스 도망가야 돼. 그냥 빨아야 돼. 마나 그렇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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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터져. 그렇지. 타임 타임 쿨 쿨 쿨 쿨 쿨 쿨 쿨 지금. 그렇지. 아 너무 아프다 근데. 사유나라. 야, 이 새끼 독한 새끼 저거. 터져. 쓰고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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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아 안 터져 다 빨렸어. 아 터져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터져 터져. 집어넣어 집어넣어. 다시 꺼내. 터져 터져 터져. 그렇지. 미친 게임 아니야? 미쳤어? 왜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따로 해. 많아.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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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터졌어. 아. 미친 게임 아니야? 마나 빨리는 거 뺏고 밀고. 마나 빨리는 거 다 10초 있나보다. 터졌고 평타 맞는 것도 너무 아프다. 재생을 써야겠어. 이번에 밀고 재생을 써야겠어. 장기전 갈 거면 재생 그냥 써놓자. 재생이 솔직히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은데. 터졌고. 어, 좋아요. 다행이다. 안 터졌으면 사실 위험했다. 은근히 흐름을 보거든요. 됐어. 그렇지. 머리 떨어지고 떨어지고 지금. 오 기적으로. 이건 판정이 안 들어간 거죠? 맞는 판정이었는데 운 진짜 좋아. 바로 빠진 거 빼고 회복하고 바꾸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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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은 브레스.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강타 올 때 판다. 아 좋아. 닥솔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어떻게 된 거지? 일단 맥 먹고요. 아 브레스들이 은근 많이 나오네. 이거는 아 재생 각이었는데. 야 제발 터졌다. 어 다행이야. 그리고 하나 둘 셋 맞아야 된다.
이거는 기다려. 기다려. 재생 없니? 재생 없니? 아, 야, 변환 있지. 변환 있지. 변환 있지. 나 변환 있어. 변환. 이런 걸 잘 쓰란 말이야. 일단 이거 쓰고 재생 그냥 쓰고 방패 검. 아야야아다 다행이야. 지금 터졌으면 다행이야. 변환 나 즐겨찾기 해놓고 안 쓰고 있었어? 어딨어 와 여기서 와? 이거 쿨 다음 쿨까지니까 밀고. 아 밀고 졸라 치사하게 거기서부터 때리면 어떡하냐. 아무 리치가 길어도 그렇지. 야 울프거리야 거의. 전진강탄 울프만큼 날라와. 야 죽었냐? 아니지? 왜 이렇게 안 일어나? 야 봐봐. 아 잠깐 밀어. 아 다행히 변환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 재생 필수고. 재생 필수고 이렇게 되면 변환을 이제 깨달으면 어떡해. 저장 타입?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좋구요. 다행이다. 아고 위험했다. 지금. 아, 왜 안 돼? 됐잖아. 그렇지. 좋아. 위험했다. 도망가야 돼. 대각선 뛰었으니까 아마 거리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직화 변환을 입쪽에 두고. 좋아. 잘 맞았어. 쓰고 쓰라고 그만. 쓰고 6번으로 재생 쓰고 방어하고 이러면 된다. 아 이러면 됐다. 맞는다. 딱 쿨 감시용으로 이거 쏘고. 좋아. 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빠지면서 브레스고. 브레스라고. 브레스 왜 왔어? 브레스가 왜 안 나가? 브레스 빨리 아 됐다. 야 그건 아니지. 밀고 변환 쓰고 힐하고 한 재생 한 번만 더 하게 해줘. 재생 한번 쓰고. 진짜 감각구나 마저도 속도가 떨어지니까 효율이 안 나와. 미쳤어 진짜. 뺄 때가 되는데? 내려와. 저거 한 바퀴가 귀중하다. 난 또 빨리 넘어져. 기기가 되고 있어. 1이 뭐니? 1이 데미지 1 뭐야? 터졌다. 다행이다. 프레스 걸고 회복해 변환 걸고 재생 걸고 수업하고 지금. 그렇지. 1 뭐야. 1 데미지 뭐냐고 이씨. 근데 크리가 뜨는데 5 데미지가 들어가. 분노 쓴 거냐 너 설마? 놈이네. 걸어놔. 2 데미지? 터졌고 올라오라 그래. 브레스 쓰고 방패 들고 달려. 밀고 8 데미지. 2 데미지 계속 반사들이 안 들어오는 건 좋다. 이거는 먹어야겠다. 이거는 먹어야 된다. 이거는 딜이 안 들어가니까 괜히 시야 방해되니까 한 손 먹었지 먹어서 없는 거지. 용설자 먹어 그럼. 아 용설자 아니지. 악마의 약이랑 악마약만 먹어 그럼. 좋아. 1데미지 더 넣어야 돼. 안 터졌어 밀어야 돼. 그렇지 7데미지 6데미지 그렇지.
튀면서 뒤돌아서 쓰고 그렇지 죽을 뻔했다. 진짜 죽을 뻔했다 방금. 와 대박. 변환 재생 뺐냐 나? 아 왜 뺐어 그거를. 재생 쓰고 검목 바꾸고 방구 들고 터졌고 방 들어 밀고 그렇지. 악마의 약 아직 안 풀렸잖아. 1데미지 들어가 살겠구나. 됐다 됐어. 만화 빨리 좀 막고 밀고 안 되고 아직 안 되고 성급해하지 마 지금 아 아깝다. 아씨 상태 미리 읽었으면 터졌는데. 밀어 지금 풀렸어 나. 미친 새끼 그렇게. 야 1 데미지 뭔데 안 풀렸죠. 돌고 터졌냐 터지냐 안 터져 불러야 돼 집어넣어 빼 들어가. 터졌고 좋아. 밀고 그렇지. 야 만화 잠깐. 야 용을 안 써줬어. 야 제발 기도해 이겨야 돼. 영주 먹어. 물들 들어오니까 영주 먹고 최상급 먹어. 체력 생각하면은 충분히 각 나온다. 어차피 데미지 안 들어가니까 영주 선택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목 부러졌어. 목 방향이 이상해. 영주 먹고 3딜이라고? 쇼부 치자. 용원 됐어. 맞고 안 터졌어. 밀어야 돼. 그렇지. 제발 특급 먹으세요. 쇼부 쳐야 돼. 아 더럽게 안다네 진짜 미친놈이. 강타 아자. 마지막은 될 줄 알았어. 마지막이었잖아. 미친 게임이네. 어 야야 이거 갈 뻔했다. 들어와! 터졌다. 좋아. 밀어! 왜 안 밀렸어? 안 밀렸으면 안 들어왔어. 좋아. 만화 안 빨렸고요. 빨릴만한 가격이 왔네.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지금 저 25% 저거 그거네. 불굴이네. 그렇네. 왜 안 터지는데. 오디네이터 펑 나 지구력 비례 데미지만 터지는 줄 알았는데 불굴 터지네요. 쟤도. 되게 위험하죠 솔직히 말해서. 시간 끌다가 재생까지만 걸고 싸우자. 다행히도 불굴 덕분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반사리도 안 들어와. 15 정도면 버틸만 하거든요? 자, 방꺼. 좋아. 미리 먹자, 영주. 잡고. 좋아. 회복하고. 때까지 밀고 올라가. 빨리 올라가. 지금 올라가서 벽 뒤로 숨은 다음에 변환 쓰고 6번 재생. 올라오냐? 올라오는 타이밍 보고 변환 쌍변환 하자 지금. 좋아요. 한 박 돌아오죠. 좋아. 나나 많이 있었고. 아, 왜 빨아먹냐 그걸 또 고생. 아 야 방금 민쳐지지 않았나? 소리 났는데? 내가 침받는 소리였나? 하하하 저런. 아 왜 글로 들어가. 야 아니잖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음 강타 때 지금.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해내고 말았다. 왜 난 6구 들어오냐? 전 1주 들어오는데. 아 한놈 진짜. 재생 미리 깔아놔야 될 것 같아. 미리 여유 있을 때 깔아놓고. 좋아요. 아씨 다음 거는 거리가 안 닿았다. 다리 부러졌다. 야 관절이 몸에 존재하지 않나봐. 면책 동생 됐어. 밀어야 돼
1데미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진짜? 응? 그냥 바닥에 맞고. 아직 재생 붙어 있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용은 계속 바닥에 박으면서 거리 내주지 말고, 프레스 거리 내주지 말고. 좋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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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좋아. 가자 들어와. 어디선 말이야. 야 딱대 강타 박으면 나 죽겠지? 강타 너무 쓰고 싶은데. 지금 지금 지금인데 지금인데 지금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지금이야. 아 야야 지금 첫 맞을 준비가 돼서 나는 그냥 먹어. 됐어 들어왔고. 이번에 밀면 죽일 수도 있겠다. 잘하면 먹어. 악마야 악마야. 빨개지는구나. 좋아 됐죠? 좀 어려운가? 그랬어. 큰일났다. 안 터졌다. 야 안 터졌다. 야 잠깐만 먹어. 프레스 프레스 없어. 프레스 없어. 프레스 없어. 아까 썼잖아. 터뜨려 터뜨려. 넣었다 뺐다 터뜨려. 그렇지. 야 프레스가 신의 한 수였다. 너의 프레스가 밀치고 마나 안 팔렸고. 죽으면 안 되냐? 브레스를 본 다음에 뒤로 빠지면서 용원. 용원만 제때 나가면 돼. 용원 먹으면 안 걸립니다. 브레스 쓰죠? 뒤로 빠지면서 용원. 좋아. 쓰고 재생 걸고 뒤로 돌아서 바로 싸워. 악마약 풀리기 전에. 야. 취해서 재생 썼는데.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그렇지. 강타. 무섭을 박아야 돼. 이거는 야야야! 야, 야! 평타 때렸는데 555 뭐야? 아 또 크로스야? 미친 새끼 아니야 게임 이거. 불글 풀렸어 순간적으로. 실력 600 넘겼으니까 이 정도 게임이 되는구나 그래도. 와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야 방금 평타 딜에 500 들어간 건 뭔데? 500 500 들어가서 죽은 거 같은데? 안 죽었지? 일어나 그만 흘러내려가고. 강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지 말고.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아 그만 마저. 아 짜증나서 못하겠네. 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어딨냐 얘. 뭐야 안 날라갔어? 날라가 빠삭하게 한 녀석. 이거 프레스 받고 하나 둘 셋 지금. 아 먹고 다시 들고 지금. 아 야 마 왜 안 올라갔어. 됐지. 나 마나 말렸잖아. 뭐예요? 거기까지 날라갔냐? 왜 내가 날라가? 내가 밀었는데 불굴이야? 뒤로 뛴 다음에 돌고 돌면은 프레스. 좋아 들어갔어. 6번 6번 빨리 빨리. 아씨 한 녀석 온다. 강타 온다 강타 온다. 됐고 하나 둘 셋 됐다. 그렇지. 1 데미지 들어가면 진짜 2열 개극혐 영주. 프레스 변환 변환 힐 제일 썼으니까 아직 쿨 있죠. 제 쓰고 수업하고 방패 들고 터졌냐? 터지고 쓰는 거 확인하고 얼굴 본 다음에 가자! 강탈 치면 안 돼. 어떤 기회가 와도 강탈 쳐선 안 돼. 좋은 걸 깨달았어. 어떤 기회가 와도 강탈 쳐선 안 돼. 아이템으로 데미지를 넣어야 돼.
돌아. 걸고 힐 한 번만 하고 한 번. 아 재생 걸어 그냥. 재생 걸어. 야. 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잘 빠져야 된다. 여기서 서. 좋아. 풀 있어서 안 쓰죠? 저기서 못 온다. 바보다. 이거 그거에 써야 돼. 그거에 써야 돼. 재생까지 써야 돼. 재생 거품 다 쓰자. 야, 왜 수업 안 돼? 왜? 자, 거품 지금 빠졌어? 아예 빠졌어? 5번. 쓰고 하고 300이니까 혹시 모르는 강타에도 안 당하죠. 평타도 500 들어갈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야, 운부라 빠졌어. 운부라 빠졌어. 방패까지 빠졌어. 운부라 안 돼. 지금 밑에 지금 떨어진 거 봤거든요. 그 거대한 무기가 이리로 불러 올라가서 불러야 돼. 나는 에테르의 형태를 먹었기 때문에 저기서 에테르 쓰면 되죠? 구워야 한다. 야 사라졌잖아. 땅으로 꺼졌잖아 무기가. 아 분명히 다 봤는데. 아 돌아버리겠네.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게 된 나에게 브레스밖에 통하지 않는다. 허리 안 닿지. 여기면 돼. 그래. 죽어다 너는. 여기 느리냐? 양손검이냐? 양손검을 한 손으로 휘두르는 위용이냐? 브레스 쓰고 하나, 둘, 셋. 방패 아니면 밀치기. 그런, 아, 야, 이게 안 닿는다고? 그렇지. 밀쳐. 뭐해, 왜 안 밀쳐? 왜, 뭐해. 특급 먹고, 상급 먹고. 그래. 마법으로 죽고 싶다. 좋아, 잘 날라갔어. 이건 날라갈 만했어. 근데 너무 튕겨 나온 거 아니냐? 야 무슨 탱탱볼이냐? 아, 이해가 안 되네. 왜 이게 무지막지하냐, 쟤. 재생 걸고. 회복하고 지구력 풀이고 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상관없고. 기다려. 마음속으로 5초를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그렇지. 지금 가장 안전한 이 타이밍. 볼 때 브레스. 하나 둘 셋 넷 들고 밀고 뒤 등으로 돌아가서 뒤로 도는 그 타이밍에 브레스. 미리 방패 들고 켜진 거 확인하고 방패를 쓴 다음에 이 타이밍에 밀고 하나 둘 셋 넷 뒤를 잡으면서 돌고 도는 이 타이밍에 브레스. 방패 켜서? 안 켜졌어. 아 켜졌어. 좋아. 개 쓰레기 게임 아니야? 재생 후달린다. 회복턴을 잡아야 된다. 제발 필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켜졌다. 아
밀면 되죠? 아, 내, 야, 내 지금 써야 돼. 나대면 안 돼, 나대면 안 돼. 거의 죽을 것 같다고 나대면 안 돼. 아, 안 켜졌어.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한테. 두 발로 서게 해줘. 더럽게 세네, 미친놈이 진짜. 센 게 아니라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 의미로? 복합적으로? 죽어, 좀 죽어! 뒤 잡고. 반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난 딜 넣지도 못하는데. 미리 써야 된다. 미리 쓸 수 있는 거 다 써야 된다. 여기 벽 타. 귀신 같은 컨트롤. 컨트롤의 귀재. 좋아. 이러면은 뭐가 들어오더라도 안 죽겠지. 세이브 해. 안 죽겠지. 설마 거품 썼는데 죽진 않겠지 또? 그치? 거품 안 썼네? 뭐하냐? 거품 쓰라고. 그렇지. 밀쳐! 그렇지. 죽어. 완벽하게 안전했다. 걔 노가다 게임이야. 미친 게임이야. 옛날 온라인 게임에서 자리 잡은 다음에 동전 꽂아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 레벨업 되는 거. 오늘 2시간 다 됐네요. 너가 2시간 다 잡아먹었는데 어떨 거야? 나 저번에도 벌써 3마리 잡았는데? 파밍은 왜 안 되냐? 자, 파밍 왜 안 돼? 어? 잡은 건 왠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파밍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없네요. 이름 못 잡은 거 아니야? 아, 준비됐다. 준다 쓴다. 맞다이다! 무소불로 마무리한다. 아하! 드디어 잡았구만. 아, 독한 새끼. 이런 거 희구색 이렇게 세지. 이게 방어할 때가 아니야. 그냥 80% 확률로 되돌려주는 거야. 미쳤어. 방어하면 무조건 무적인 거고. 그리고 무기한도 증감 필요 없죠. 가전은 가겠습니다. 광전사 쓰는 게 낫네. 환영 찍어야겠다. 나 재생력도 증가해 광전사에? 와, 미쳤네. 전투망치 검. 움브라랑 얼마 차이나 볼까? 움브라가 더 셀 것 같은데? 의외로? 울브라 92야. 그래도 이거 쓸래. 먹었잖아 힘들게. 건물 안 적용시켜놨어. 아, 뭐해. 아, 짜증나니까 헛손질 하지마. 됐다. 왜 이렇게 무겁냐? 아,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뭐야? 에? 어? 어? 부대기 됐잖아. 야, 방패가 느려지네. 아, 진짜 미친 거 아니냐? 템은 움브라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아, 검은용이 뭐야? 검은용 뭐 효과 있어? 뭐야, 400%야. 그럼 합쳐서 200%씩 두 번 적용됐는데? 나 너무 힘드네요. 칸형으로 쓸 겁니다, 저는.
모든 피해 감소 너무 좋긴 한데 너무 짧아. 그리고 느려져. 강전사 쓰자 그냥. 저것까진 필요 없을 것 같다. 상대에 맞춰서 쓰면 되니까. 지금 이게 7번에 들어가면 되죠. 아, 아니야 이거 5번에 넣자. 거품 빼자. 체력도 이제 슬슬 늘릴 거니까 체력 더 올라갈 거거든요 앞으로. 거품이 이제 효율이 떨어져. 뭐 효율이 떨어져도 여전히 사기긴 한데 그래도 이거 필요 없어. 변환 있어야 되고. 아 최고야. 너무 좋아. 재생도 쓰지 마. 재생 필요 없어. 아 방어력 맥스 방어력 됐죠 순식간에. 뭐냐 이거 멀록이냐? 뭐지? 복수 완료. 진짜 400이 값어치 했어 쟤는. 인정해. 어 뭐야 빨라졌어. 아 이걸 입으면 빨라지는구나. 어 검은 용갑줄 입어야 빨라. 아닌데? 버그였나 그냥? 진짜 못생겼다니요. 개 핸섬하구만. 1300이다 이걸로 맥저가 풀렸어. 그리고 퍽도 안 적응 안 되잖아. 에? 잠깐만 실화요? 아 미쳤냐고. 야 이러면 나 아무것도 못 얻어가는 거잖아 사실상. 검은 룸보를 쓰라는 거지? 그래 방패가 풀렸으니까 됐어. 뭐야 꺼져. 데미지 왜 이렇게 준 거 같지 나? 움브라? 뭐지? 아... 준가 퍽 때문에. 어 준가 퍽 적용되네 여기에? 어 뭐 준가 퍽이 적용이 되는구나? 어썸하네. 장갑 붙지 않게 집니다. 이게 전신 갑주예요. 그 말은 이제 저항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제가? 어딨어 냉기 저항이? 데미지는 엄청나게 올라간다. 어 장갑을 뺐는데도 데미지가 98이야 맞죠? 엄청나게 올라가 데미지는. 오타르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어느정도 먹히게. 아 나 너무 지친다 어떡하지? 못하겠는데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나 쟤한테 2시간 쓸 줄 몰랐어. 야야야 느려져서 느려져서 야! 어 미쳤네? 또 이런 귀신같은 타이밍에? 참나 이거 안되겠구만. 이거 얻은게 분노밖에 없나? 사실 분노 얻었으면 난 만족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분노 얻었으면 만족해. 어떻게 한 소금 더 늘리냐?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실망이다. 옴브라. 아 우리 댕댕이 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있는 거냐? 잠깐만요. 돌아왔고. 아 방패 마음에 드는데 솔직히 나 내 취향인데 좀. 5번 스킬의 힘을 보자고요. 강전사. 미쳤네. 아, 방종 아니죠. 2시인데 12시인데 더 해야죠. 쭉쭉 갑니다. 이게 뭔 만행이야. 큰일 났어 나. 이거는 회복 버그랑 회복 버그만 치자.
반사딜을 그럼 반사딜 너무 충격적이 반사딜 때문에 나는 저건 근접으로 치면은 진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는 야 반사딜 그렇게 박히는 건 나 상상도 못했네. 근데 이거는 내가 차라리 감각돈을 썼으면은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감각돈화가 반사들을 좀 막아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전혀 그런 느낌이 없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버프를 그렇게 걸어서 때렸는데 200 들어온 거 보니까 250 감각 그 버프가 이제 감각돈화가 버프로 올라가는 그것도 안 막아주는 것 같네. 모든 피해라고 돼 있는데 모든 피해는 아닌 것 같고 저기 이제 마저가 들어가는 피해랑 마방 피해랑 뭐 그렇게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병사 같다. 뭐가 부족해? 그래도 좀 냉기 저항이 부족한 거죠? 이게 솔직히 목걸이 냉기 사서 끼면 되거든요? 데미지 충분히 보충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센데나? 이 세트 입죠 뭐 그냥. 데미지도 올라가 있고 체력은 낮아지긴 했는데 방어력이 맥스인데다가 재생력이랑 지구력 재생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레벨업도 했어요 본의 아니게. 그리고 이제 환영을 찍어야겠죠? 목걸이도 구매해야 되고 세팅을 한 다음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컬러풀 매직 보스 잡아야죠. 뭐한 건지 모르겠다 2시간 동안. 뭐한 건지 모르겠다 진짜. 중간부터 너무 맛이 가서 너무 지겨우니까 뇌가 안 돌아갔어. 너무 제한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그냥 죽이겠습니다. 검은 용은 근접 한정으로 400이고 솔직히 원거리 잡았으면 쉽게 잡았을 거야. 원거리 잡았으면은 걔는 100도 안 됐을 겁니다. 원거리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You can see me? Confound it all. I was quite Take a look. So, you wish to master the arcane arts. Illusion really. I shall explain to you the mysteries of the outer realm. 뭐 용은 쿨 감소 그런 건 없나? 있을 법한데 솔직히 말해서. 나 환영 있잖아. 소목지 있죠? 소목지 쓰면 됩니다 그냥. 강전 3번 올려도 충분히 제가 팔 것 같아. 강해. 의외로 빠르고. 저 감소되는 게 무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무게가 그냥 무한히 나가서 무거운 건가?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아니야 운브라 24인데 무기가 아니야. 또 50인데 그럼 가서 볼까? 혹시 업그레이드 되나? 일단은 냉저 목걸이가 필요하고 맥스 저항을 유지하려면은 게임 확 힘들어졌어. 순식간에 목걸이 반지 못 끼고 있죠 지금? 중갑 상상이랑 지구 재생이 둘 다 필요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체력이 달아봐야 알겠는데 얼마나 세진 건지는.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러 가죠. 집이 필요할 것 같다. 오 방패를 차기만 해도 물리 피해가 80% 경감된대. 야 이거 세다? 이렇게 됐어? 이게 더 셀 것 같은데? 매지카 피해라는 게 매지카의 피해를 입힌다는 거야? 매지카를 기반으로 된 피해를 입힌다는 거야? 이거 다크소울 약간 이제 그 돼 있어서 가자. 오늘도 벌레소가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필요 없지 특급 재생? 가져갈까 그냥? 돈도 많은데. 팔 거 많어. 일단 두 개 씁니다 저것들은.
필요 없어. 미락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는데 일단 입군 있죠. 필요 없고요. 특급 필요 없고요. 스파링 필요 없죠. 일단 각군 있겠습니다. 인내반지 필요 없죠. 황금기사 방패 필요 없죠. 그랜스팅 필요 없죠. 동남 필요 없죠. 동남북고 필요 없죠. 미락 지방 필요 없죠. 부천함 필요 없죠. 확실하게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안 쓰고 보낸 것도 있는데 이펙트는 예상되니까. 나 강하다 진짜. 나 뚜껑 사라졌어. 잠깐만. 사라졌네? 갑주 디자인 예쁜데? 참 마음에 드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의외로 생각할 게 많았어. 반사들에다가 그냥 그거 반사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기술에 따라서 때리는 거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게 추가 올라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너무 신경 쓰였어. 냉기를 주던가 데미지 상승을 주던가 둘 중 하나를 줘봐. 상전죠? 냉기만 있으면 냉기야. 냉기죠 지금. 냉기 있어야 냉기. 나 문 닫아놨는데 우리 개가 방에 들어와 있구나 지금. 저 새끼 왜 들어와 있냐. 신발 너무 좀 거시기하게 생겼다. 너무 안 나오는데? 솔직히 나 체력 반지 하나 끼고 갔으면 이겼는데. 그냥 쉽게 이겼는데. 그럼 반사들로 한 큐로 안 죽었을 때 그냥 특급 물량 먹고 때렸으면 죽였을 거기 때문에. 오랜만에 빡셌어. 근데 나 저런 빡셈을 원한 게 아니야. 저런 기분 나쁜 빡셈을 원한 게 아니야. 순수하게 전투로 빡센 걸 원했어. 반사 데미지 들어오는 건 솔직히 이거는 에바였어. 그건 아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만화제는 필요 없죠 솔직히 말해서.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거리 벌레 수단도 있고. 특급 재료는 기어 나오네. 제작급 재료는 흔하구나. 나 이걸로 체젠만 200-250%야. 저기 400이 되는지 모르니까. 재생 필요 없겠는데 진짜? 체젠이 너무 높아서? 체젠으로 올라간 게 재생으로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기본 재생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거는. 그리고 환영 마법이 아까 그 광전사가 마나가 얼마나 들어갔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왜 다 냉기 빼고 다 나오냐? 하급 이어서도 됐는데 나. 상체젠 필요 없고요. 냉기 내놔. 냉기나 한 손 줘봐. 양손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이렇게 어떻게. 나왔다. 말하니까 나오네 자식. 이거 역시 말로 해야 나와. 말로 안 하면 안 나오잖아. 중지젠 빼고요. 필요 없어 중지젠. 저딴 거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두자. 애매한 거 졸라 많아. 이거 파는 게 낫겠죠? 대검이야 이거? 와... 필요 없죠? 용암계통. 왜 이거 영원이냐? 팔자 그냥. 다른 거 볼 필요는 없잖아. 판매하고요. 제법 많이 팔았네요.
내놔. Welcome. Trinkets, odds and ends, that sort of thing. 어, 상례저다. 일단은 킵. 솔직히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 무게만 나가. 거슬려. 야, 아직 들고 있었냐, 에보니? All right then. I know it. Take a look. 양손이 나와서 양손을 쓰고 싶어졌어. 반지 좀 주면 안 되니? 좀 제대로 된 거? 아, 야, 근데 상능자 나와서 반지만 받으면 돼. 반지가 제가 하나도 없어 제대로 된 게 전부 한행. 여기 기어 나오네. 상급은 됐어. 어, 상급은 아니야. 특급이야. 무조건 특급이야. 재미 상승은 내 욕망을. 어떻게 한 손이 하나도 안 나오냐? 나올 법한데. 뭐 데미지는 뭐 어떻게 세니까 상관없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데미지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아예 안 바뀌지 않나는. 반지 너무 특제젠. 특지젠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거 그냥 사가자. 어, 솔직히 나쁜데 뭐 없는 걸 어쩌겠어. 특지젠이랑 목걸이에서 냉기. 하, 목걸이 있는 거 좀 봐라. 이걸 이제 맥저죠. 아, 강해졌습니다. 맥빵, 맥저, 그리고 반각 당해도 반각 50% 감소해도 맥빵입니다. 어, 그쵸? 반각으로 50%가 감소해도 1239기 때문에 맥빵이죠. 왜 1239요? 아, 중간 빠져서. 어, 600이기 때문에 맥빵이죠. 방패 거까지 들어가서. 어, 50% 반감 있어도 무조건 맥빵에. 이제 분노도 있고 맥저에. 문제는 체력이야. 레벨업을 해야 돼. 에버리 어려까지 21 남았죠. 22인가? 어, 아직 많이 올릴 게 많습니다. 800까지 올릴 수도 있고 체력. 포인트 좀 찍자. 이거 바로 2부 들어갈지 스카이림 할 거거든 일단. 바로 들어갈지 조금 고민되는데 너무 힘든데? 그 녀석이 날 너무 힘들게 했어. 바로 들어가죠 우리 그냥. 20초. 방랑전사. 이거 아마 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도 안 써있고 너무 고정이 아니면 약해. 저기 다 적용이 돼도 20%인데 그쵸? 방어술 이제 방패가 더 좋은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거인이랑 싸워볼까? 이렇게 된 거? 그래, 거인이랑 한번 싸워보자. 뭐야 이거? 아, 나팔. 아, 여기 거인은 약한데? 지도 않네. 앞쪽에 있는 애가 버그로 들어갔나? 잠잔나무 양지 가죠. 잡나야. 보자. 체력은 낮지만 방어력은 충분해. 봅시다. 액방 하면 얼마 감소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많이 감소할 겁니다. 때려봐. 오. 때려봐. 오. 재생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어, 재생 스킬 쓴 것보다 많이 올라간다, 진짜로. 맥저져, 여기에다. 때려봐. 아, 100% 감소, 상대 데미지. 반사? 나 그냥 평타 맞아도 데미지 반사 되는 거야?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는데, 나? 아, 야, 뭐야, 야, 왜! 아, 하이요. 앞에서 튀어나와 개무섭게. 이제 분노만 테스트하면 된다. 분노가 45에 85초. 어, 좋죠.
2시간 넘었습니다. 새로 입어야죠. 근데 2시간 동안 검은 용전선만 잡았어요. 2시간 동안 용전선만 잡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잡았다 어떻게 또 죽긴 거는 또 잡긴 했어요. 솔직히 견적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잡긴 했네. 체력 회복이 없으니까 그래. 나는 체력 회복까지 있잖아요. 반사에다가 데미지 더 세서 체력만 올라가면은 나는 이제 무적이야. 토른지 나발인지 내 생각에는 검은용보다 약해. 검은용은 근접 환정에서 너무 높아서 그렇지. 난이도가 검은용도 원거리 했으면 그냥 호구였는데 검은용은 근접. 왜 그래? 똥 쌌어 설마? 아니지? 아이고. 그냥 하긴 아니겠지. 새벽에 쌌는데 쟤 때문에 잠도 못 잤어. 나 잠도 못 자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왜 나가고 싶어? 토르는 그냥 조폐일 것 같은데. 진짜 조폐임인데 퍽도 다 적용되잖아요 지금. 그쵸? 적용을 되는지 확인할 게 있을까요? 잠깐 치지 말아봐. 방금방이라고 그래도 내 옆에서 치수면 안돼. 중간폭에 바로 볼 수 있는 거 방어력 증가를 보면 되겠구나. 어 보면 되겠다. 지금 방어력이 지금 244죠? 어, 증가한 것 같은데 딱 봐도? 때려봐. 어 증가하네. 증가하네. 토르 지금 안 만날 거예요. 아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어 퍽 다 적용되네. 엄청 증가. 30이 증가하네. 이리 와봐. 너 왜 안 덤벼? 안 덤벼 봐줄 것 같아? 에? 죽어! 갚아도 쓸만하고 무엇보다 광전사의 분노를 스킬로 쓴다는 게 너무 좋네. 오크보다 더 좋네 그게. 레벨도 해버렸네? 레벨 60까지 딱 찍고 가겠네요. 2부로 2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바로 이어서 갈게요. 2부는